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비관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CNN 가상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MZ세대는 그들의 부모들보다 어른이 되는 것에 훨씬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발표됐는데요. 구직이나 승진, 주택 구입 등에 있어서 부모 세대와 비교해 어려워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모닝뉴스 시간에 민주당의 텃밭인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한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또 비관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대선을 1년 앞두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좀 이런 것이 발표가 돼서 참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엔 또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 조사를 벌였는데 여기서도 그런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였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대선 경쟁자로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5% 대 49%로 밀렸습니다. 네. 45대 49,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밀리긴 한 겁니다. 등록 유권자들을 상대로 두 후보의 양자 대결로 대선이 지금 만약 치러지게 된다면 누구를 찍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CNN은 소개했습니다. 자, 보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요? 네, 조사에 응답한 유권자 51%는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할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이 지지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밝힌 거고요. 4%만이 지금은 지지하지만 앞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4%는 지금은 지지하지 않지만 앞으로 지지할 가능성은 있다고 했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등록 유권자 48%가 지지 가능성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2%만이 마음을 바꿔서 지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이끌어 주었던 집단에서 요즘 이 바이든 지지세가 확 꺾여버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던 게 젊은 층, 그렇죠. 또 흑인 등 소수 인종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이든 트럼프 대결이었던 2020년 대선 출구 조사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21%포인트 차 우세를 안겼던 35살 미만의 유권자 그룹에서 지금 두 전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은 48% 대 47%. 그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답이 더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대선 출구 조사에서 75%포인트 차이의 절대적 지지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몰아준 게 바로 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유권자 그룹에선 후보별 지지율이 바이든 73%, 트럼프 2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에서도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근데 격차가 25%포인트나 줄어들었다. 네,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겠고요. 또 대선 출구조사에서 33%포인트 차로 바이든 대통령을 밀었던 라틴계 유권자 이번 조사 지지 후보는 바이든 50%, 트럼프 46%, 불과 4%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네. 또 전체 응답자 25%만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체력, 영민함을 갖췄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면요. 53%가 그렇게 답변을 해서 바이든 25%, 트럼프 전 대통령 53%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 중 51%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체력과 영민함이 있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를 봤을 땐 90%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럴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 39%,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61%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재선에 도전하는 대선 1년 전 업무 수행 지지율 면에서 그 현대 미국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32%였는데
이걸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CNN은 이번 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9년 10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41%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고요.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14%에 그친 반면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에 이르렀다는 점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 72%는 미국이 지금 나쁘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건 바이든 대통령 집권 초기였던 2021년 3월 조사 때와 비교했을 때 그때 60%였는데 그게 더 지금 부정적으로 바뀐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CNN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렸는데요. 앞서서 뉴욕타임스가 CNN와 함께 그때 6개 경합주 유권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가상대결 조사 결과를 전했었는데요. 그때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48% 대 44%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섰습니다. 네. 이에 따라 현 추세가 이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민주당 진영 일각에서 나오는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론에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뭐 사퇴론이 나오더라도 본인이 하겠어요? 안 하죠. 그게 걱정입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어른이 되는데 크게 어려워한다. 이게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부모들이 그랬던 것과 비교해 어른이 된다는 것에 한층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입니다. 음흠. 신조어 중에 어덜팅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아하. 어른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어른스러워지는 것, 아하. 다시 말해 책임감 있는 어른의 특성에 맞춰서 행동하는 걸 뜻하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해 어덜팅, 어른스러워지는 것에 있어서 밀레니얼과 Z세대, 이 MZ세대는 한층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워하는 거죠? 네. 부모님이 처음 직장에 나섰을 때 달성했던 것과 똑같은 이정표를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예를 들면 주택을 장만하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찾거나 일자리를 찾더라도 승진하는 데 있어서 한층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CNBC와 제너레이션 랩이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살에서 34살 사이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5%는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예전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일자리 찾기 더 어렵다고 한 응답자도 전체 44%에 달했고 또 승진하기에 더 어렵다는 응답은 55%였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이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어른이 되어서 마땅히 달성해야 할 목표를 이루기가 부모 세대와 비교했을 때 더 어렵다고 답한 겁니다. 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제너레이션 랩은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젊은층 응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제너레이션 랩의 파운더인 사이러스 베슐로스는 이번 조사 결과가 젊은층이 자신의 부모와 비교했을 때 지금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잘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부모와 비교해서 자식들, 자녀들의 그러한 그 이 뭐 집을 산다든지 이런 걸 비교하는 거는 부모 세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 세대가 지금 뭐 30년, 40년 전에 집을 구입할 때 부모의 사정이 어땠을까를 알고 지금 대답하는 거냐 이거죠? 네, 그렇죠. 네? 이거 좀 이상한 저 조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부모가 한다 그러면은 당신이 30년 전에 집을 살 때와 지금 아이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집을 살 때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는 답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꾸로 놓고 물어보면 말이죠. 그게 답이 나올까? 뭐 좀 젊은 층이야 다 아유 무조건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부모들은 쉽게 산 것 같은데 나는 어려워요. 이렇게밖에 얘기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만큼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도 젊었을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글쎄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젊은 층들이 나쁘게 보는 것만은 아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면서요. 네, MZ세대는 전통적인 직장 밖에서 경제적 기회를 얻는 게 더 쉬워졌다고 여겼습니다. 전체 40%가 그처럼 대답했습니다. 베이비부모 세대는 회사에 들어가서 대체로 한 직장에 평생 머물면서 연금 받고 은퇴를 했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지적이고요. 이로 인해 젊은 층은 집을 구입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비관에도 불구하고 특
특정한 낙관주의 빛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네. 그 낙관주의 빛이라는 게 그 젊은 층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듯한데 그런데 그런 의미가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라고 제너레이션 랩의 베슐로스는 밝혔는데요.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 이 학자금 대출로 인해 MZ세대 10명 가운데 6, 7명꼴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지연시키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나 뭐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주택 구입과 같은 그런 중요한 결정이 학자금 대출 같은 걸로 인해 늦어지진 않는다는 설명이었고요. 네. 그리고 전체 응답자 70% 가까이는 크레딧 카드와 학자금 대출 등을 포함한 전체 빚이 2만 달러 이하라고 전하면서 이건 충분히 갚아나갈 만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좋은 게 있다는 게 좋네요. 희망적인 게 있다는 게. 네. 아니 그런데 그 이번 조사에서 좀 의외다 이런 평가되는 결과가 나왔다는데 그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전에 quiet quitting 해갖고 그런 현상으로 인해 젊은 층 근로자들은 사실 회사에 그렇게 충성하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많이 알려졌는데요. 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인 여론의 생각과는 달리 상당수 젊은 층 근로자들이 고용주에게 꽤 충성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베슐로스는 지세대 근로자들이 그저 회사에 출근해서 최소한의 일만 하며 월급 받아가고 그렇게 삶을 누린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이런 충성심은 좀 충격적으로 느낄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고용주들도 직원들 특히 젊은 층의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걸 보여주는 점이기도 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MZ세대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월급 모아서 이렇게 했잖아요. 네. 부모 세대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대다수 MZ세대들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주식이 좋은 수단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체 63% 응답자들이 주식시장이 부를 네. 쌓고 투자하기에 좋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주식시장이 최근에 롤러코스터를 탔고 그런 걸 직접 경험한 이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 37%는 그렇지 않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고요. 젊은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충분한 수익이 나기 위해선 시간이 꽤 걸린다는 점을 이해한다는 분석도 이번에 함께 나왔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